자, 우리가 경제 지문, 여러분들이 특히 경제 지문 중에 보기 지문들 문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요번 6월 모의고사에서 경제 보기 지문 나온 거 빠르게 제가 어떻게 푸는지 그 논리대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특히 이 퀘스트를 찍게 된 거는 역시 한 친구가 여기에 선택지를 제가 나머지를 다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푸는 방식은 철저하게 이 보기 문제는 분명히 문제를 좀 이따 보겠지만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해석해서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강조할 때이 중요도가 여기에 있다. 윗글을 제대로 읽는다면 보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기를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더 중시하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윗부분을 중시했으면 제가 푸는 방식이 윗글 다 읽었으면 일단은 윗글을 토대로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지 않고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일단 윗글과 다른 얘기를 한다. 오문이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얘를 답의 후보로 놓고 얘를 가서 역시 보기를 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을 줄이면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풀었을 때 요번에 이제 풀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보기 문제는 제가 일단은 너무 쉬워서 A 부분 너무 쉬워서 일단은 선택지 정답만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 평상시에는 윗글을 토대로 나머지 것도 모두 보기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역대 경제 지문 오답률 1위였던 것들 전체 그두 개의 나머지 경제 지문도 똑같은 논리로 윗글을 중시해서 빠르게 정답을 치고 역으로 보기로 확인을 해도 쉽게 풀어가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혹시 이거 선택지 안 했다고 이야기한 친구는 또 친구들이 있으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날 누누이 말했지만 친구들한테 약속을 한게 있어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역시 업로드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촬영 시간의 한정과 동시에 두 번째가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이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보기 문제에서 쉽게 정답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윗글의 내용 중에서 이건 A라고 아예 말했지만 A라고 특정한 부분이 없다면 상대적 서술어가 인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주로 핵심적인 답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지를 볼 때도 상대적 서술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만약에 수요가 높은데 인과관계, 높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를 할때 경제지문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적 서술어가 나오는 부분들은 잘 정리해 두고 가면 보기 문제 나오더라도 선택지에서 이것들 중심으로의 일치 여부를 보면 의외로 문제들은 다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혹시 보는 친구들은 역대 오답률 1위 문제들, 보기 문제들, 그게 과학이든 경제든 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보기를 보지 마라, 보기를 무시하라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잘 보세요. A를 적용하여라는 건 윗글을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A가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살짝 이거 보지 않고 선택지 중에서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아보고 역으로 일단 보기도 와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보는 것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그날 빨리 풀었고 빨리 정답을 끝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A를 적용하라고 했으니 A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A 독해를 할때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ICT 산업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이제 지식 재산의 보호를 점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ICT 국가에서는.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이런 건 상대소수료죠. 보호가 약할수록 그러면 이제 보호가 강해지는데 만약 이 지적재산 보호가 약해졌을 경우 이러는 거죠.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가 되어서 그러면 아 점점점 지식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인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저해되어서 지식의 진보가 이렇게 하면 돼요. 표시를 떨어진다. 정체가 되고 그럼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 지식의 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그럼 반대겠죠. 논리상 그러면 해당 지식의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접근을 막는다.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접근을 막아서 소수 사람들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하고 이게 전자죠. 그러면 아 내가 ICT 여기 이 ICT에 대해서 지적 재산의 보호를 지금 낮추는 거죠. 그러면 거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뭐냐면 아 그때 발생하는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의어 유인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유인 비용은 늘어나고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그러면 여기에 이 보호가 너무 강해서 이 지적재산권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접근 비용이다. 그러면 지적 보호재산이 높을수록 접근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로 지적 재산의 보호가 약한 사람들은 유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더 논리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지적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에 뭐는 안 든다. 비용이 유인 비용은 들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보호를 약화시켰으니까 접근 비용은 적게 든다라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됐고 자 봅시다. 그러면 지적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보호를 높일 것이냐 줄이냐에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것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두 개를 요 비용들을 합쳤을 때 최소가 최적의 조건이 된다. 이런 거고요.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관계에서는 그럼 여기 이제 읽을 때 보호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와 국민소득이 높으냐 낮으냐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네. 그러면 여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적보호가 높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자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 경향이 있지만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유인 비용은 낮아지고 접근 비용은 높아져서 어쨌든 보호가 높아진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낮은 소득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최소 가장 약한 부분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국민소득 중위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최소 아주 가장 작은 애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는 봤더니 뭐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얘네들이 더 뭐 원래대로라면
얘네보다 얘네가 더 높기 때문에 지적 보호가 더 강해야 되는데 얘는 지적 보호가 더 약하더라.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는 더 높더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지문으로 가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그냥 살짝 A를 적용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살짝 저는 포기 안 보도 가보는 겁니다.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잘 보세요. 그러면 S군 난 모릅니다. S군 모른다고 치더라도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 이 산업을 주도하는, 이 산업을 주도하는 애들은 국제적으로 지적보호 강화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군. 그러면 얘네가 하는 얘기는 얘네 초점은 높이자예요. 높이자. 그러면 아직 S를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윗글을 토대로 한다면 ICT 산업, 그러면 얘 높이자고 말해야 되겠네? 내리라고 말하진 않겠네? 라는 거. 일단 보면 넘어갑니다. S 모르니까. 윗글과 틀리지 않기 때문에. 2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유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 그러면 이 말을 바꾸는 거죠. 지식재산 창출 의욕 좌로 인한 손해라는 게 바로 유인 비용이죠. 그러면 유인 비용이 잘 보세요. 이거는 S국이 무슨 상태인지 상관, 어떤 나라인지 상관없이 요 부분 보세요. 지식재산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낮을 때가. 그러면 지적보호재산이 낮을 때가 유인 비용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지식재산 창출 의욕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한다는 말은 유인 비용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유인 비용은 높다가 되는 거죠. 그럼 됐죠? 그 다음에 3번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에 조건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에 상관없이, 보기 상관없이.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는 건 말을 바꿔놓은 거죠. 역시 ICT 지적재산 보호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강화하는 거죠. 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그러면 지적보호 수준이 낮추면 유인 비용은 올라가지만 접근 비용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인다? 접근 비용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윗 보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상극 서술어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자,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보기를 가봐야 돼? 5번 S국이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그러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한다는 손해라는 말은 지식발전이 저해된다는 건 유인비용이죠. 그러면 유인비용으로 인한 손해는 감소하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조건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높일 때는 뭐 유인비용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조건비용이 올라가고 손해는 그 비용은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건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접근비용이 손해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4번만 확인하면 되고 그냥 윗글 토대로 봤을 때 그냥 3번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역시 제가 1번의 요 부분도 4번도 가볼게요. 자, S국의 국민소득. 그러면 S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건가? 우리가 보기를 보는 방법은 이 보기의 조건이 윗글에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럼 봤더니 이 조건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낮은 여기를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ICT 산업의 주도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낮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4번 볼게요.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적금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적 보호 수준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적 보호 수준의 정도를 다른 말로 한 거예요.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정도는 점점 소득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점점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쪽으로 소득이 중위권으로 오는 거죠. 중위권으로 오면 이제 지적 보호가 얘네들이 뭐야? 더 얘네보다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적 보호가 더 낮아지면 이 수준이 낮아졌다가 점점 계속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높아진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높아진다면 이 단계로 오면 당연히 뭐다? 지적 보호 수준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S라는 조건이 최소 국가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금 S국은 여기란 말이죠. 최소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인데 S국은 뭐? 지금 지적재산 보호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유인 비용, 그러면 지적 보호 재산에 S국의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그러면 S국의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다면, 야, 유인 비용을 더 많이 들었구나. 유인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그럼 유인 비용이 많이 든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그러면 유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전제 조건은, 이건 조건인 거죠. 이 말은, 자, 네 지금 보호 수준이 낮은 거야. 그렇다면 뭐야? 유인 비용이 크게 지금 많이 드니까 뭐야? 유인 비용을 뭐 하려면은 이게 낮추려면은 지금 뭐야? 지적 보호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은 앞에 주어가 얘네 주도하는 국가애들의 주 초점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지금 최소 얘네들 니네 지적 보호 수준을 높여라는 거죠. ICT 기업에서는 얘네보다는 낮으니까, 자기네보다는 지적 보호 수준이 낮으니까 니네 좀 높여. 니네 지적 보호 수준이 낮다는 건 유인 비용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더 인식하고, 니네가 유인 비용이 크다라는 건 이게 낮은 거니까 뭐야? 지적 보호 수준을 높여. 그리고 유인 비용을 낮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상대적 서술어 그리고 A 부분만 알면 정답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는 선택지를 다 모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내 약속을 지켜서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이거는 너무 딱 봤더니 상대어가 너무 쉽게 나와서 그냥 풀고 빠진 겁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충분히 해서 됐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어려워했던 2018년 수능 오버슈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답률 전체 1위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 지문을 토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기 한번 읽고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버슈팅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는, 그럼 그대로 이제 인과관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돼서 공직되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 잘 모르더라도 인과관계 상속수로 적으세요. 그러면 물가는 아마 이걸 겁니다. 실질 통화량은 이거 분모로 내려옵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여기에 물가가 경직 변하지 않아서,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늘어나니 실질 통화량은
분모가 분자가 늘어나니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못하더라도 상득 서술어.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그러면 시장 금리 이렇게 적습니다. 하락. 그 다음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다시 이어봤습니다. 하락은 투자 기대 수익률. 그러면 투자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해외로 빠져나간다. 설명하지만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수능날은. 무슨 그런 생각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 이자는 2%를 주는데 옆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 5%를 준대. 그럼 미국에 있는 돈들이 다시 어디로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금리가 더 센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신규 해외.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돈들이 해외 돈들이 투자 우리나라한테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 이것은 줄어들 것이고 단순하죠.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통화량의 증거라는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그런 다음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그러면 이거 자금 유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 오버슈팅 이타라는 거고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가볼게요. 그러면 저는 역시 5단을 1이었던 이 문제를 살짝 보기를 뛰어넘고 5단을 1이었습니다. 근데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윗글과 다른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1, 2, 3, 4, 5를 봤는데 또 이건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러면 조건이 A국이 오버슈팅이 발생했다는 말은 오버슈팅의 다른 말이 이거란 말이죠. 금리 내려 투자 이익 그래서 떨어져서 해 유출돼 안 들어와 같이 떨어져 환율이 많이 오르는 거 이거란 말이죠. 이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자 A국의 오버슈팅이 했다는 말은 그러면 범주가 B국의 시장 금리 그러면 안 봐도 보기에 A, B국이 나오겠네. 그럼 B국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했네. 그러면 오버슈팅이 발생했다는 말은 논리상 얘도 논점이 이거겠네. 이 나라는 A가 금리가 하락한 상태고 금리가 하락해서 오버슈팅이란 해외로 돈이 많이 빠져 출 나간단 말이죠. 그럼 논리상 A, B국이 있으니까 A국의 돈이 B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B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B국에 빠져나가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A국보다 B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인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B국이 금리가 더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얘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적으니까 오버슈팅도 적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 봤더니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진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보기 안 봤지만 1번 답일 것 같은데 라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뭐 가보는 겁니다. 실제로 A로 가서 확인해 보면 보세요. 이 보기 보는 방법 보세요.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은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잘 안 봅니다. 왜 잘 안 보냐면 우리는 지문에서 주식 채권 등을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볼 때도 여기는 주식 채권이 아니고 여기에 금리 이런 건데 그럼 살짝 넘어갑니다. 왜?
핵심이 윗글바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 이제 나왔는데 윗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투자되는 자금이 B국으로 유출 빠져나간다. 이거 됐네요. 그럼 맞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이게 B국으로 빠져나간다. 왜? 여기 금리가 싸니까죠. A국의 환율이 급등. 오버슈팅 맞네요. 그러면 더 읽을 것도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B국에서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그러면 오히려 B국으로 돈이 많이 갔네요. 통화량 증가로. 비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 그러면 비국의 시장 금리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똑같이 비국도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이네요. 그럼 비국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더 이상 돈이 가지 않는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감소하겠네요.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거다. 다소 진정된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로 안 가도 가는 게 줄어든다는 말이겠네요. 또한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거든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가 줄어든다고 그 상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은 이 글에 없었어요? 그럼 이건 새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개입을 신중히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답이 1번이 지금 윗글을 보기를 안 봐도 쉽게 보였고요. 그럼 나머지도 제가 설명해 볼게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조건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라는 거죠.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그러면 이건 아까 보기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불안 심리라는 거.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보기에서 말을 했네요. 비록 이렇게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로 돌아올 오버슈팅에서 균형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봤더니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라, 신중하라. 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다 조정이 되니까 이런 말이죠.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킨다? 요거는 윗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윗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자 보기를 저의 습관대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해할 겁니다. 윗글을 먼저 읽어야 되고 비문학은 철저히 윗글 중심이고 윗글 토대로이기 때문에 보기가 조건이 까다로워도 먼저 윗글과의 일치 여부를 보는 걸로 보면 지금처럼 시간을 팍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에 또 오답률 1위인 BIS 지문도 볼게요. 이것도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윗글을 다 읽었다는 전제고 이 지문은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딱 보자마자 끝날 이 부분에서 BIS1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상 많이 배웠어요. BIS가 1이라고 나온다면 숫자 1을 준다는 건 이거는 2도 있고 3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비교하라는 거겠죠. 그럼 비교하는 방식은 언제나 1, 2 얘네들의 비교 범위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교 범위가 뭐냐면 1에서는 똑같이 분모 분자로 위험, 가중, 자산분해 자기 자산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산은 봤더니 기본 자산 플러스 보완 자산 플러스 단기 후순입니다. 채권. 근데 다시 위험 가중 자산은 자, 우리가 신용 위험 매 플러스 시장 위험입니다. 그런데 요 위험에 가중치를 매기는데 그 가중치는 획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요 시장 위험은 은행이 선택. 그러면 구조를 볼 때 아하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에는 이런 세 가지 X, Y, Z가 있구나. 그럼 분모는 위험 가중치 자산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있구나. A, 신용위험, 시장위험, B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하고 3로 볼 때도 머릿속에는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2를 봤더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자본 언급은 없어요. 자기 자산에 대한 거.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간단 뜻이고요. 세 가지가 XYZ가. 근데 분모가 바뀌었어. 봤더니 신용 위험에 추가된 게 신용도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신용도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매기던 게 획일적이지 않고 신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국채 0에서 150, 회사채 20에서 157억 다양해졌네? 그럼 비교라는 건 요게 달라졌구나. 또 한 가지 그대로 이게 시장 위험인데 여기는 원에서 은행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봤더니 달라진 게 구조상 여기도 은행이 선택하는구나. 그럼 이게 달라졌네 라는 겁니다. 이게 투, 원, 투가 달라진 거. 그럼 우리 머릿속에 원이라는 말 때문에 투랑 비교해야 되는데 범주는 분모 분자 같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보이면 다 읽은 거예요. 이거는 없네 그대로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3까지 나옵니다. 근데 3는 봤더니 결정적으로 얘부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자본인데 여기에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단기가 있었는데 단기 후순위 채권이 있었는데 얘는 제거한다고 했고요. 추가되는 게 기본 자본이 최소 6%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뭐는 없더라. 이제 신용 밑에 위험 가중치라는 건 변화가 자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3에서 초점을 둬야 될 건 바로 요겁니다. 자기 자본의 최소 6%나 이거 없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문을 토대로 먼저 이렇게 읽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어려웠던 이 지문을 그냥 저 역시 습관적으로 보기보다 윗글로 갑니다. 그래서 쭉 읽었습니다. 쭉 읽었더니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그러면 저는 딱 이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보완 자본 10억 원 증액 한다면 바젤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측정한다. 분명히 바젤3라는 조건은 보완 자본은 얘기도 없고 기본 자본을 얘기해야 되는데 보완 자본이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얘가 최소 6%가 안 되면 바젤3 조건이 안 되는데 왜 보완 자본을 얘기를 하지? 라고 3랑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3에서의 변화의 핵심, 비교의 변화의 핵심은 기본 자본을 6%로 만든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보는 거죠. 그러면 보기로 가봤을 때 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자산 분모 300, 300, 400이니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 1000분의 보세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순인데 얘는 제거합니다. 얘는 제거하고 50억 분의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8% 이상이 되려면 얘가 머릿속에 기본 자본이 최소 6%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분의 60이 되려면 얘를 10억을 올려야 되는 거지 얘는 몇백억 몇천억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되는 거죠. 얘를 10억으로 올렸을 때 최소한 6%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8%니까 얘가 20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더 늘려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건은 이거라는 것을 벌써 독해할 때 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크게 계산 어려움 없이 슥 읽어봤을 때 이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또 계산을 다 해볼게요. 그러면 갑은행이 공시한 BR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 더 크다. 바젤위원회는 8%인데
갑은행은 다시 1000분의 여기에 봤더니 뭡니까? 110이죠. 그러면 11%니까 8%보다 큰 거고요.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 위험가중치가 20%였다면 비아스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그러면 여기에 봤더니 조건이 지금은 회사채 반영이 가중치가 50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사채가 50%였기 때문에 300억이면 만약에 원래 원가는 600억이라는 거죠. 지문을 보면. 그러면 600억에 50%를 해서 300억이 됐어. 근데 이거를 600억에 20%로 낮춘다면 620이 1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0이니까 420, 820이라면 820분의 110이니까 8%다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 말도 좀 어렵죠. 근데 일단은 이걸 알았어야 돼. 얘 회사채 실제는 60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채가 얘보다 컸다라면 뭐 700억도 되고 되지만 계산 쉽게 생각하게 우리가 뭐 1000억이라고 합시다. 얘보다 크게. 그러면 1000억에서 만약에 1000억에서 이거 우리가 300억이 됐다면 얘는 뭐야? 가중치를 30%로 준 거가 되는 거죠. 됐죠? 얘는 50%지만 자,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더 30% 정도로 낮았다는 거죠. 자, 갑은행이 바젤1의 협약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이다. 왜? 조건이 바젤1으로 바뀌었어요. 바젤1일 때 회사채는 무조건 위험 가중치가 동일하게 100%였단 말이죠. 그럼 원가가 600억에 100%면 600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윗글로 봤다면 거의 계산 없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아닌데 기본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풀어가는 방식들을 설명했고요. 보기 무시하라가 아닙니다. 윗글을 더 중시하고 갔을 때 좀 더 답을 쉽고 빠르게 찰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아까 그 문제를 그렇게 적용해서 풀어서 너무 쉬워서 빠르게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선생님하고 달리 철저하게 내 지식을 읽어넣지 않습니다. 배경지식을.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지식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문학 주어진 지문을 논리대로 객관적으로 읽어서 그 안에서 그 내용과 보기 그 내용과 선택지의 일치 여부를 보는 거지 제가 억지로 선택지하고 매칭을 시키진 않습니다. 정확히 읽는 걸 강조하고 그것만 제대로 읽는다면 보기를 읽어내는 데는 수월하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고 연결하니까 혹시 오해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푸는 방식이 그런 것이다. 윗글을 중시하고 그 지문을 토대로 선택지와 비교하고 그 보기 조건도 윗글의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을 찾아가서 역으로 윗글과의 일치역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경제 지문도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지문을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상대적 소수로 읽어간다면 여러분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제가 선택지를 해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오해는 푸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경제 쉽게 잡고 국어도 꼭 100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